쇼컷이죠? 쇼컷, 쇼컷. 쇼컷이 열렸다는 얘기는 설마. 설마? 이거 저장부터 할까, 그냥? 이거 아까 내가 막혀서 돌아왔던 길인데. 이거 곧 보스전이란 얘기인데. 저기 뜰에 보니까 굉장히 보스스러운데. 저장하고 오죠? 저는 바보가. 아니지. 次はこの王道ですかい。本庁的。いや、そこはいい。次に行くぞ。剣道、供え物でもあれば十蔵様に。主君님께서。ダメか。仏様には手出し無用。불당에뭐가있나봐。何度言えばわかるんだ。タコ。怒らないでおくれよ兄貴。タコでごめんよ。그 장부터?저장하면애들다리젠이거든요?대신돈이랑엄청많으니까저파란색게이지로또저채우고그다음에위로이렇게위로다니죠?위로?그럼다무시하고갈수있으니까잠깐만여기도?여기도쇼컷?아니네여기어디있지않나?아여기있다이건안되고아이템구입하기까타르시스안되고되는거는그러면저장해봤자명조저장하는정도인가어차피죽으면다없어지는거아니야저3레벨짜리저거저거는그럼어떻게쓰지이거요거닌자무기그룹시다근데이거3년전이잖아갈수있나스킬찍으러닌자도구하나먹었기때문에갈수있나모르겠네무기무기지금수리검그별로안좋아조금은닌자더워진것같다어?닌자기술스킬을습득할수있게된다사무라이는흉내낼수없다땅에발을딛지않는전투기술과적에게듣기자는은밀한행동이야말로닌자기술의극이다기술이따로있었어?사무라이는마네できぬ는시노비의戦う術が書いてあるまあどうするかはお前さん次第よ戦う術など전설의소유가없으면그전설에쓰여진유파와관련된스킬을기불해서습득할수있다습득에필요한스킬포인트는적을쓰러뜨릴때아저거내가지금모은거세개그아까불상같은데그파란거에있다는것같은데그래서바로배울수있나보네모두아래와소리도못마고돈이었다고사태나유메가우츠츠가와시니모사다가나고도와와가라一つ言えるのは仏様はお前さんの古い記憶を起こしてくださっているだけお前さんがどう思いどうすべてはいるものすべてがそういうことじゃ忍者ウス장치하고아불이군요불을내뿜는다미쳐날뛰는붉은눈은인간의힘으로억누르기어려운데화통이있으면그놈을없앨수있다그말이다와시가호르호고온소리네와나맞다화통이거근데어차피바꿀수있어서똑같네닌자기술전선은어떻게보지그냥일단가봅시다얘들아싸우지마라어스킬습득할수있다토론토론은좋은데서로인신공격하지마시고요스킬습득아여기있군요새로운유파를해금하려면전용전서가필요하다스킬에는유파기술닌자체술상시효과이제레벨업이없기때문에스킬로레벨업을할수밖에없다선풍배기간파하기
선풍배기는 주변을 베는 유파 기술. 아까 그 황금잉어 유파 이거. 어? 필살기는 어차피 만지는 게 똑같고 정보가 없네요. 밑에는 간파하기. 적의 찌리 공격을 간파해 체간에 큰 데미지를 주는 닌자 체술. 실수하면 죽음에 이른다. 예? 적의 찌르기 공격에 맞춰서 B로 간파하기. 칼날을 밟아 찌르기 공격을 무효하고 체간에 큰 데미지. 찌르기 공격에 맞춰서 회피하라는데 패링하지 말고 회피를 하라면 체간에 큰 데미지를 준다 이 말인가? 뭔가 간지나는 저기 기술인 것 같긴 한데 패링도 잘 못하는데 이걸 한다고? 패링은 실패하면 약간 막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실패하면 맞는 거잖아 그냥. 그쵸. 그리고 빨간색 기술도 패링은 안되는데 이건 될라나? 이쪽 트리가 아예 다르네. 그쵸. 뭐 갈까요? 님들이 얘기해주세요. 나 여러분들이 가라는 대로 갈게. 위에는 기술이 회전배기가 하나 있어서 좋고, 이거는 간파기라서 패링 대신 하나 더 뭐가 기술이 생기고. 잉어 유파요? 잉어 유파는 지금 잉어를 모아야 되는데 그놈 잘 안 잡혀 잉어가. 세 개니까 다 배우자고? 아! 그래도 되나? 아! 되네? 근데 바로 열려서 이거 보고 배우지. 멍청멍청. 미끄러지기. 대시 중에 슬라이딩은 옹쿠리기. 아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다 기쪽 계열이다. 기척 죽이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은신 계열. 이쪽은 은신 계열이고 위에 거 공중 튕겨내기. 공중에서 적을 가드를 튕겨낼 수 있다고? 공중에서 공격을 받으면 데미지가 증가한다. 소총. 하지만 이 체술이 있다면 막을 수 있다. 닌자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원래 공중 공격 받으면 데미지가 많이 다나봐. 닌자의 업, 신업, 소지 상한이 상시효과, 까따르시로. 위에는 공격 느낌이고 밑에는 회피 느낌이네요. 오케이. 다 썼어. 잘했어. 갑시다 이제. 기술 써요? 어 맞아. 전서, 닌자 전서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다른 게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치? 어디서 주소? 유파 기술. LB를 누르면서 RB를 누르면 유파 기술이 나간다. 아 이걸 누르고 핫! 핫! 찌르기 하나 있네요. 유파 기술 장비 슬롯이 해제됐다. 이미의 유파 기술 한 개 장비. 필살기. 선풍배기 방금 배운 거 소비 까따시로. 아 이걸 이제 찰 수가 있다. 이게 유파 기술이고 간파기도 차야 되는 거? 간파기는 그냥 되는 거겠지? 차야 돼. 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되는 거겠지? 와우! 가자! 걸렸어요. 부대! 소리가 시끄러워 걸렸어. 아! 선풍배기! 어땠어? 안파기 한번 해볼까? 이러면 여기서 계속 노가다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좀 좋은 거 주는 애는 잡기 쉬우면서 좋은 거 주는 애는 여기서 노가다 해가지고 바로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좋은 건 안 나오겠다. 갈게요 그냥. 저 앞으로 이제 걸리지 말면서 가자잉. 저 앞에 보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쇼컷이 있었지. 아까 불당에 닌자 도끼요? 어 맞아 맞아. 거기가 어딜까 근데. 쇼컷? 불당이 어디지? 달리기 있어요. 저긴가? 저 아이템 뭐야? 이거 얘한테 들었거든? 불당이라고 하면 저쪽 저 아닐까? 화통도 보여달라고. 불 저기? 그냥 이놈들 죽이자. 다 들었으니까.
화통 좀 써봐. 파이어! 와, 뭐라고 쓸 수 한 번. 그냥 죽었어, 화상 데미지로. 근데 없어? 여기에 닌자 도끼? 날원수의 닌자 도끼, 흑철의 도끼. 투박한 만듦새로 베기보다는 무게를 살려 부수는 쪽이다. 이건 뭐 나중에. 또 가긴 좀 귀찮으니까 이번 판 깨고 나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어? 사람이 있는데요? 님! 이걸로 죽여달라고 그랬다고? 그치. 그건 그냥 한 말이고 그 템이 있다고 알려준 거지. 그걸로 죽이면 갑자기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주는 걸까? 그럴 수도 있을까? 아니야. 뻘짓 너무 하지 마 이제. 근데 아까 전에 할머니 말 들어달라고 했을 때 또 됐거든. 그래가지고 또 될 수도 있는데. 저건 뭐야 초록색 놈. 아 마야 말한 놈이네. 요 단나. 불난 집 털고 다니니. 단나와 미타 토코 시노비ですか? 생고 오맹달씨처럼 생겼는데? 뭐니까? 마난니세요. 도둑놈이야. 오빠 아씨가 사키니 미츠케타 바쇼데사. 요소 와사테크라세. 딴 곳을 알아봐라. 아, 소이에바. 녹가노 가케 위에니 언덕 위에 3층으로 된 탑이 보였다. 안다케 고립파나 토다. 기토나카니와 오타카라가 언덕 위에 3층 탑. 거기 템이 있다. 아씨나라 여특기나 뭐 이런 걸 봐서 아이템 같은 거 파밍하러 가는 건가 봐. 뭐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지만 정보를 안 이상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여기는 뭐야? 방금 밑에 뭐 있지 않았어요? 숨어있다. 혼자 아니야? 혼자면 죽어야지. 여기 한 명 더 있으시네. 간파하기. 아 간파하기. 간파하지 말고 페링하기. 야 간파하기 한번 맞아서 도끼는 좀 무섭다. 간파는 찌르기만 된다고? 아 그래? 그럼 뭐하러 배웠어? 칼 든 놈이 찌르기만 되는 거야 그러면? 특수한 상황에서만 되는데? 아 한자 뜨는 공격이 그 안 막아지는 게 찌르기야. 그거에서 쓰는 거구나. 다쳤나 봐. 도와드릴게요. 문 어디야 여기? 못들어네? 여기가 문 같은데 그쵸?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죽여야 되는 건가 봐. 이게 뭐야. 아 이 집이었네. 저 집이 아니고 이 집이네요? 네. 저 집인 줄 알았어 나는. 저기서 들리길래. 시노비도노 족도모의 목적은 와카사마데. 아야츠라와 수데니 치쿠린 사카우에니 이타리 이 집은 다른 집 같은데? 둘 다인 것 같은데? 그쵸?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해독가루 중독. 이걸 준다는 얘기는 독이란 얘긴가?
이런 건데 안 하면 그냥 또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1km 쭉 가고 언덕 위에 3층 서탑 이... 야 아니지 이거. 여기도 가 있던데? 뭐야 이거. 오너시 아, 집집마다 사람이 있어. 중요할 때 없는 쓸모없는 놈 같으니 자네 도적을 끌고 온 것은 아니겠지. 지키는 사람인데 배신. 갈게요. 그냥 마을 사람들 대화 같은 거네. 갑시다. 달려죠. 에이씨, 맞짱떡. 방패다. 대기. 대기는 어떻게 알아봤지? 패링 해볼게. 패링 다음에 찬스가 나. 야, 이거 많이 달아 방패맨. 한 대 맞아도 니들 잡는 게 낫겠다. 패링 기다리는 것보다 때릴 때 패링하고. 놈들이 아포 이놈들 막 싸우면 안 되겠어요.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암살 같죠? 암살. 핫! 이렇게 잘 걸리니 씨 열나 뭔데. 알 것 같아요. 저 하얀 옷 입은 놈이 셀 것 같아. 튀었다가 어그로 풀고 갑시다. 어? 뭐야 여기는? 어? 뭐야? 여기 뭐 하는 거지? 여기 뭐 있어? 잉어도 있어. 잉어도 길이 있는데요? 뭐 먹는 덴가? 노란색은 여특기 있는 거죠. 야스키와 이마고로 피노 우미요. 아, 抜け出してくるとしたら この隠し洞穴に違えね。 빠져나오는 길. 네, 와카테르. 오레와 모토모토 대키레란다. 뒷길 찾았어요. 저렇게 앞으로 가도 되고 뒷길로 가도 되고 지 마음대로인 건가? 이거 한번 이제 유인촌 한번 해볼게. 이거 두 놈이라서 한번 해볼 때가 됐어. 이제 애들이 좀 세가지고. 아프거든요? 왜 안 되잖아? 별거 없네. 그냥 죽이자. 아니 아 미안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안에 많았군요. 어 미안합니다. 나는 없는 최고. 오오 저거
안 돼! 안 돼! 아! 한번 살아나시. 죽을 뻔했네, 씨. 세요, 이제. 살아났다. 바로 뒤잡 들어가시고요. 아니, 때리고 있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무슨 소리야? 연속기 질이네. 죽어! 빨리 부동생 모아야 해! 뒷길을 찾았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황폐맨이네. 패링 해야 되는데 저거. 씨. 패링 실수하면 간다 형태야. 가자 와라. 아, 아. 닌자 도구는 안 없어지겠지? 망치? 400원 빨렸어 씨. 내 닌자 도구 도끼. 도끼 없어졌을까? 도끼로 방패 한 방이라고? 와 이거 방패맨이 좀 문제네. 반파하기 한번 배워봐야 되나? 빨간색일 때 앞으로 돌진. 어 도네요 도끼. その忍び技術お前さ 어? 닌자 의수기술 스킬. 닌자를 버린 남자. これはお前さんの牙でそれが 뭔 스킬 또 있네. 忍び 全くわからんものよ. ではま 엄청 도와주시네. 어디서 가? 닌자 기술? 닌자 기술 전선을 받았네. 도끼 이거고. 이거 왜 불이 들어와 있지? 뭐요? 아 여기 있구나. 닌자 의술 공격 추격 빼기 전방을 내디디며 크게 베는 기술 수리검? 밑에는 갈고리 공격 갈고리로 날아가 그 기세로 닌자를 베는 기술 갈고리로 찍고 날아가면서 찍는 기술이거든요? 뭐 배우지? 갈고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갈고리 스킬이 레벨이 없어도 스킬이 있기 때문에 스킬로 더 세지면 되겠는걸요? 도끼 방패만한테 써봐야 되는데 일단 첫번째 보스 잡으러 갑시다. 너무 간봤네요. 이제 죽이러 가죠. 이거저거 한번 알아본건데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잡으러 가자. 뭐야 칠면조 또 있어. 잡자 전화. 이놈은 뭘까? 저 앞에 다 칠면조야 저거? 저 칠면조 사나다. 뭐 주나? 아이템 있다. 못 따요? 한약. 한약 많이 모아야 돼. 어차피 지금 물약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위에까지 가야 돼요. 저 불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멀은 것 같은데 보스. 여기도 길이 있네. 근데 호대기 지장 보살 붉은 천으로 감싼 작은 동자 지장 회생의 힘을 1회분 획득할 수 있다. 어? 나이스. 그 있잖아 한번 죽으면 저 빨간색 걸로 살아나는데 또 죽으면 안 되잖아. 그때 쓰면 되겠다. 저 건너편에도 템이 있네. 뭔 자잘한 템이 되게 많아 게임이. 이젠 난 죽지 않는다. 나 이거 넘어서 오는데 숨겨진 템이 엄청나게 많네. 놈들 아까 들었던 놈들이 매달려야 돼. 뺏기기 전에. 들렸냐? 너무 보이는 거 아니야? 저 방패맨 이제 야 복수하자. 복수해. 방패맨 복수하자. 에? 싸우지 말자. 방패맨 한 놈만 오세요. 여기 은신하고 있으면 못 오더라. 뭐야? 끝났죠? 너무 도망치기가 쉽다 근데.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죽여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그냥 무시하고 가자고. 근데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저장하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달리다 죽어. 가볼까 그냥? 우후! 야 3층 석탑 여기 아니야? 언덕 위에 있는 3층 석탑 여기에 돈 많다 했어. 그렇게 많아. 여기도 뭐가 있네. 저기 맨 앞에 하얀 놈 있죠. 저놈 쓸 것 같아. 저놈 조심합시다. 가면 걸릴 텐데. 하얀 놈 없을 때. 지금 없다. 아! 암살이 안 돼. 쫄 드럽게 많네. 어? 찌르기에 대한 대처. 튕겨낼 수 있지만 가드가 불가능하다. 됐다. 저 앞에 보스다. 하얀색 이놈 찌르기맨. 알았어. 이놈은 간파기로. 누구야? 팔자이부터 처리. 에이씨 보스전 가야겠다 그냥. 어 도망가. 안 들어가죠. 이놈 죽어야 돼. 아니 보스전 앞에 보스 같은 놈이 있네. 이거 침착해 영태야. 일단 빠졌다 오자. 어 이놈이 위에 가면 화살 아니면 나 못 잡는 거 아니야? 어 화살 있나 혹시? 그럼 뭐 던지는 거야 저거? 스몰롬이 미쳤나? 아! 이놈도 찌르기 공격. 와 아파.
부서뜨리고 토끼나 슛! 토끼나 슛! 개많아 이놈이다 한 명씩 차려 한 명씩 찌르기 조심 극혐 연속기 안돼! 안돼! 저 뒤진다! 개빡세네 저놈 너 뭐하니? 그거 한 번 보내고 먹고 좀 보내봐 쓰고 덕이나 에이션! 토끼 개구리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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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도! 파스! 아 나 잡았다 한 명 더 있어 근데 뒤에 방패맨 어이 기다리라고 나 한 대만 맞으면 갈 것 같은데 이놈한테 저걸 간파하게 하라고? 어? 탄생 잠깐만 탐험 가디언한테 써야 돼 이거 보스도 아닌데 이씨 시장보살 호살님 앱이 필요합니다 호살님이 안 서죠? 돌이 꺼져있어 보살님 간파하기 그냥 어? 찔려버렸네? 간파하기 타이밍 어떻게 되는겨 저놈이 보스는 아니겠지? 명조 사망상실로 동가 스킬 경험치 있지만 아주 가끔 그것을 피할 수 있다 명조란 심플의 도움이다 아 30%가 그거야? 30%의 확률로 아무것도 안 잃을 수도 있다 나 안 잃었나요? 나 괜찮나요? 저 앞에서부터는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놈 피통도 두 개야 다 죽었죠? 하나씩 와라 활쟁이라 다 잡고 튀어야겠다 일로와 너는 야 불은 두방인가봐 아아 아! 오! 저기 화상 표주박 이런 이걸 미친 활쟁이 간파 간다 간파하기 야 간파하기 안돼 너무 위험해 너무 아파 어? 개쎄 이놈 두번 맞고 다네? 개쎈데? 뭐야? 왜 그래? 완전 쓰러져 버렸네. 매사메타. 너무 많이 죽었나? 세 번 죽었는데? 인가요, 너? 나가나가 신이 길에는 거지. 기침 소리 불쌍한 조각하는 자. 소지하고 있는 만큼 명주 확률이 내려간다. 걱정하는 노파. 어딘가에서 괴로운 듯한 기침 소리가 들린다. 명주 확률이 내려갔고. 용운의 힘을 지닌 자가 죽음을 거듭하면 용해라는 불리는 병이 세상에 펴진다 어딘가에 들려오는 기침소리는 아 나 때문에 병 걸리신 거예요?
아, 내가 죽어가지고 병을 퍼뜨렸다고? 와마 이거? 그래서 부활 확률도 떨어지네. 나 그러니까 죽었을 때 그 돈 안 떨어지는 확률도. 어, 오케이 오케이. 민폐합이라고? 13% 됐어. 30%인데. 아, 이런 거구나. 알았어.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겠다. 나중에 0%도 되겠다. 그쵸? 무조건 죽으면 돈도 없어지고. 그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아, 근데 세 번밖에 안 죽었는데 저놈한테 좀 억울하네요. 근데 저놈이 보스가 아니라는 점. 야, 중간 애들이 좀 세다. 보스는 더 세겠지? 쉽다고 한 말 일단 취소할게. 일단 평범해진 것 같습니다. 평범한 프롬이잖아? 일단 너무 아파. 간파기 타이밍도 좀 애매하고. 때려봐 때려봐. 어서. 별거 다른 녀석도 개무서워. 피통 좀 빨리 늘리고 싶다. 피통 늘리는 거 없을까 이거? 어? 아까 그 수족인가 뭔가 그거 먹어야 될 듯. 수족 그거 먹으면 체력 늘린다 그랬잖아. 그쵸? 네 개인가? 저거 활대미부터 잡아야 돼. 위에도 맞다 둘이 있었지? 다 잡아 빨리 잡아 죽여버려 빨리. 저는 한 단 잡아야지. 잡고 시작해. 어? 와, 한 방이야? 말도 안 돼. 이놈도 빨리 잡아야겠다. 아, 저기요! 저기요! 이거 아니잖아요!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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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좀 해! 그거! 나 한 번! 한 번씩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이게 이거, 이게 이거! 어! 어! 저기 이거? 소리검? 아 소리검? 아 소리검? 쓸모없죠? 테링 테링 간파하기! 간파하기! 이런샤. 적의 찌르기 공격에 맞춰서 피. 어우씨 개빡센다. 잠깐만. 야 돈으로 이거 사. 도끼부터 사 일단. 다사시 15원 간파 연습하고 갈까? 야 근데 보스도 아닌데 좀 각오가 상한다. 여러분들은 매트 지금 하신 분 있나요? 매트 걸렸습니까? 나 지금 4트인가? 저런 놈한테 4트를 하다니. 1트? 6트? 아 오케이 6트 있다. 자존감 다시 살아나고. 일단 이거 암살로 한 놈 도끼맨, 도끼맨을 보내. 도끼맨 진짜 까다롭거든요. 조용히 해! 보내고 숲수수 가시고 바람 속으로 사라져. 올라오나요? 바로 튀어주쌤. 봐야지만 되나 보네. 어 뭐야? 야 저기 이거 어디 갔어 그놈? 하얀 놈 어디 갔어? 뒤져. 없으면 뒤져. 됐다. 드디어 1대1이다 이놈아. 어디 갔어 이놈아? 여기 다 죽였다. 너를 죽이기 위해서 일단 선 간파할게요. 표주박 있으니까. 너의 찌리 공격에 맞춰서 성 잠깐만요. 어집 들키지 않는데 굳이 먼저 싸울 필요는 없고 일단 암살로 한 칸 까고 가자. 어, 조용히 해, 멍청아. 너 한 대만 더 가면 되죠?
반파하기! 됐어? 됐어! 영태야, 근데 피가 왜 그랬니? 반파하기! 와! 핫차! 하냐! 이 녀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쫄병들이 말이야. 1대1은 별거 아니야. 수주 옥. 하지만 보스? 메이브 풍선. 버프 같은 거 써야 되나? 아, 그거다. 주장. 그것도 아니고 1대1 하면은. 누가 보면 보스 잡은 줄 알겠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무조건 많이 사세요. 저장이 근데 해자다. 다크소울 1 같은 거 해봐야 이제 패치되기 전 다크소울 1 같은 거 해봐야. 아, 저장 거지 같구나. 한번 나가는 거.